안녕하세요. 복생이터의 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가곡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라는 곡입니다. 영화 레옹에 삽입되어져서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서정적인 멜로디와 그리고 도미닉 룰의 편곡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요. 항상 그렇듯 차분하게 연습하시면 본인걸로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5번 줄 9프렛, 3번 줄에 6프렛, 2번 줄에 10프렛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두 가지 폼이 나오게 되죠.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6. 방금 전에 F샵 마이너에서 1번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오면서 7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샵 마이너 슬래시 E. 모양 잘 보시고 따라와주세요. 다음 코드입니다. C샵 7 서스코. 다음 코드입니다. C샵 7.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D. 다음 코드입니다. A. 다음 코드입니다. G샵 마이너 11. 다음 코드입니다. C샵 마이너 6. 다음 코드입니다. C샵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G샵 마이너 슬래시 B.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7 슬래시 A. 다음 코드입니다. G샵 7 슬래시 A. 다음 코드입니다. G샵 7. 다음 코드입니다. A. 다음 코드입니다. A 메이저 7. 다음 코드입니다. E 코드. 코드 잘 보셨죠?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운지로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코드 진행 라인들이 탑노트와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행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과 리듬들을 잘 익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리듬을 먼저 읽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마디 보시게 되면 8 하나 16 두 개, 그래서 1 에나. 스트로크는 다운 다운어, 굳이 따지면 이런 리듬이죠. 그리고 2 E 에나에서 E 하고 아가 살아요. 으따 으따. 자, 연결해 보는 1 에나, 2 E 에나, 3 에나, 4 E 에나. 우리가 이것을 핑거링의 형태로 으따 으따 이런 리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핑거링을 할 때는 첫 번째 박자의 베이스 라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베이스 라인이 아니라 첫 번째 박자의 탑노트를 사용을 해서 연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와 잘 매칭시켜서 리듬과 같이 매칭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리듬이 F샵 마이너 7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프렛 손가락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최대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리시면 벌려지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스트레칭 충분히 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릴게요. 8마디 패턴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인트로부터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마디 패턴만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한번 하시고 베이스 쳐주시고 그 다음 개방의 베이스에요. 16분도 2개, 그리고 왼쪽으로 2프렛 그대로 이동하시고 햄머링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 C샵 7. 자, D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 11, 그 다음 F샵 마이너. 그대로 A파트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져요. 똑같이 이런 진행이 A파트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지고 B파트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돌이표 다시 들어와도 또 A파트, B파트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A파트와 B파트 진행 이후에 B파트 2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트록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F샵 마이너 약식으로 가죠. 그리고 C샵 마이너 7 슬래시 2 그리고 하나씩 내려와서 D 메이저 7 1, 2 그리고 G샵 마이너 11 여기까지 진행하십니다. 다음에 인터루드 구간으로 가게 되면요, 키가 전조가 되어져서 인터루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런 진행부터 출발을 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 밑에서 진행했던 진행이 위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인터루드입니다. 그 다음에 G샵은 가서 1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이 그대로 구포를 다시 가고 다시 마이너 6 G샵 서스포, 7 서스포 그 다음에 여기 2번 손가락 눌러서 마이너 4번 손가락 떼어서 G샵 마이너 슬래시 B A 메이저 7 G샵 7 서스포 그리고 A 메이저 7 2, 3, 4 네, 이런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 파트 다시 두 번 하시고 다시 B 파트 하고 마지막 아웃트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3 똑같네요. 그 다음에 C샵 7 서스포 C샵 7 그리고 F샵 마이너에서 14번 마지막 엔딩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팅의 Shape of My Heart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어렵다면 어려운 곡이고 쉽다면 쉬운 곡이에요. 핑거링 곡이고 왼손도 좀 많이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곡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악보 다운받으시고 제 설명 잘 보시면서 차분하게 연습해보시면 그런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공생기 따위 공쌤이었습니다.